자, 33번부터 35번 문제입니다. 만약 뭐가 있다면 실버 라이닝이 있다면 실버 라이닝이 뭐예요? 광명. 먹구름이 있죠? 먹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먹구름 뒤에 뭐가 있을까? 비. 햇빛이 있죠? 그래서 먹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 뒤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럼 먹구름 주위에 먹띠가 생기겠죠? 광명. 그쵸? 강명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여기 강명이라고 있다고. 햇빛에 딱 비친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햇빛 때문에 먹구름 가장자리가 빛이 나요. 됐죠? 햇빛이 비치는 거. 이거를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죠? 그려줘? 네! 아니요. 아니에요. 광명에. 이해 가죠? 이렇게 먹구름이 있어. 그럼 이 뒤에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튀어나오겠죠? 그럼 요 가장자리에 빛이 이렇게 나요. 이게 실버 라이닝이야. 그러면 이 실버 라이닝은 한 단어로 뭐예요? 희망이에요. 적어야지. 광명이 아니야. 희망.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내 현실은 먹구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 태양은 분명히 있죠. 그럼 먹구름이 걷히면 뭐가 오는 거야? 태양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잖아. 고집남래. 그렇지. 야. 그게 실버 라이닝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됐습니다. 아시아의 재정 위기라는 먹구름의 오구, 완벽한 공격이죠. 아시아의 재정 위기는 먹구름이잖아. 그 먹구름에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와, 난 너무 해석 잘하는 것 같지 않니? 야! 좀 더 나가볼까? 그것은 마이투에 무슨 뜻입니까? 해석해 주세요. 마이투에. 그러이신 것은. 뭐하는 것도 당연하다. 어? 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뭐뭐하는 것은 당연하다죠. 하지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세요. 뭐뭐하는 것은 마이투에 당연하다죠.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세요. 적어도 지하를 하면 요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돈을 낸 보람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냈잖아. 특강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석하세요. 자, turn out to be. 밝혀진 바에 따르면 to 이하다. 활력이 넘치는 헌신, 커미트먼트 하면 헌신, 전념, 책임 나와야죠. 헌신, 전념, 책임. 이게 왜 올해 입시에 나올 건가 읽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이대에서는 안 나오겠죠. 이대에서는 못 낼 거야, 그렇죠? 자, 커미트먼트, 헌신이야. 활력, invigorate, 활력이죠. 활력이 넘치는 현실. 여기까지 해석을 딱 끊고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다시 갑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활력이 넘치는 헌신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본문은 실버 라이닝이 뭐겠어요? 희망. 실버 라이닝은 헌신이죠. 요렇게 해놓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에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부패와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헌신하는 거야? 부패와 맞서 싸우는데 헌신이군요. 그러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커럽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버 라이닝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파이팅.
헌팅하는데 헌신하는 거죠. 부패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 한 가닥이 희망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글의 전체 주제문은 뭡니까? 부패에 맞서 싸우는. 그렇지.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 이거겠죠. 그래야 경제는 살아난다. 이거잖아요. 35번 보세요. 갑자기 35번 같죠? 35번 문제. 메인 타픽. 그러면 이 본문은 절대로 무슨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핵심은 커럽션이죠. 커럽션이 빠지면 안 돼요. 부패 척격이잖아. 1번, 4번, 5번, 1번, 2번, 4번, 5번 다 날아가야죠. 답이 안 되죠. 왜? 4번은 부패가 있는데, 4번은 커럽션이 있지만 사이콜로지컬. 날아가야죠. 심리적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답은 하나뿐이 없네요. 몇 번? 3번. 그렇지. 아, 우리 너무 쉽게 푸는 것 같아. 3번 읽어보죠. 부패의 결과들. 그게 뭔데요? 당연히 경제 위기죠. 첫 번째 주제. 그쵸? 그 경제 위기의 희망은 뭐야? 우리가 헌신한다는 부패 측정에. 됐죠? 그래서 첫 두 줄에서 사실상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문제 봤으니까 문제부터 보죠. 33번. 왜 아시아 사람들이 부패를 견뎌낼 수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 아시아 사람들이 부패를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겠죠? 읽으면서 풀어야 되네요. 자, 그럼 34번 문제는 불일치죠. 참 불일치.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일치는. 일치, 불일치 빨리 푸는 방법은 3월달에 공개합니다. 아, 왜? 그럼 저희만 좀만 알려주세요. 이래야지 계속 학원 다닙니다. 다 풀면 안 돼요. 저희를 모르겠다. 자, 그러면 뭐, 문제 다 봤죠? 그럼 본문으로 다시 가죠? 본문. 요 정도 올리면 되나? 그러면 되죠? 자, 됐습니다. 몇째 줄 보면 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아니죠. 세 번째 줄 보면 되죠. 자, the intensity 보면 돼. hardship. 됐습니까? 크라이시스에 의해서. 그 위기는 무슨 위기죠? 재정 위기죠. 자, 지문이 나오면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가리키는 것은 재정 위기겠죠, 당연히. 재정 위기라는 건 무슨 얘기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에 의해 코즈드 야기된 역경 하듯이, 즉, 부패 때문에 생긴 위기죠. 그 위기 때문에 생긴 역경의 강도가 줄여버렸던 것 같아요. Seem to be have PP. 완료 부정사죠. 강도가 줄여버렸던 것 같아요. 뭐를 줄여? 그 너그러움의 수준을. 경제 비용에 대한,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이건 다 뇌물에 의해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뇌물 때문에 생긴 경제비용, 뇌물 때문에 생긴 비효율성, 이걸 옛날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죠. 참아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참아줬던 그 너그러움이 왜 줄었을까요? 옛날에는 다 참아줬는데 왜 그 너그러움이 줄어졌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생긴 삶의 역경이 너무 어려워서죠. 삶의 역경에 대한 강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33번 문제 풀죠. 이유 나왔습니까? 33번. 왜죠?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 그것 때문에 생긴, 부패 때문에 생긴 삶의 역경이 너무 커서죠. 세 번째 줄에 있는
intensity of hardship 때문이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권력자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서민은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위에 있는 놈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 살면 돼? 뭐를 찾으면 돼? 먹고 살기 힘들어서를 찾으면 되겠죠. 최순실 사태, 왜 이명박 그 전에 박정희부터 해서 끊임없는 정경유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는 먹었거든요, 박새끼를. 근데 지금 박새끼 먹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나가는 거죠. 뭐 내가 먹고 살면은 뭐 헤쳐먹든 신경 안 쓰는 게 국민이야. 그래서 다 헤쳐먹은 거예요. 밥만 주면 되잖아요, 국민은. 오죽했으면 그 입에서 개돼지가 나왔겠어요.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촛불 들고 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 나올만 하죠? 1번, 33번에 1번 봅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찾으면 돼요. 자, 1번. 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루되었기 때문에 부패 근절에? 그래서 부패의 너그러움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죠. 3번. 재정 전문가들이 촉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여다보도록 부패의 영향력을, 그게 부패의 너그러움을 줄게 주는 겁니까? 너그러움을 줄인 건 아니죠.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4번, 부패 때문에 야기된 역경이 직접 그들이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4번, 그쵸? 너무나 좋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 남았나요? 네. 내용일지 34번 문제 풀어야 되니까 더 읽어봐야겠죠. 결국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보자. 어디부터 읽으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모스트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대부분의 위기 진단은 포인트, 지적해요. 부패를 주된 범인으로. 여기서 프라이머리가 없어도 컬프리트는 주범이라는 뜻이에요. 주범. 프린서펄도 주범이죠. 교장. 교장은 우리 학교 교육 정책을 망치는 주범이잖아요. 컬프리트. 그러니까 여기는 뭐 프라이머리가 없어도 돼. 주된 범인으로. 포인트, 지적하죠. 그리고 엔드 투,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적하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위에 거 아니에요? 응? 포인트. 엔드 투. 그럼 여기에 포인트죠.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to 지적하는 거죠. 뭐라고 지적합니까? it는 뭡니까? 얘가 가리키는 거. 부패죠. 부패.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화로 준비를 해야 돼. 부패의 근절을 핵심 치료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커럽션, 부패는 인시디어스, 인사이드에서 나온 단어야. 안에 앉아있는 거죠. 안에만 있는 바이러스예요. 은밀한, 교활한 이런 뜻이죠. 교활한, 은밀한, 인시디어스, 안에 앉아있는 거, 음흉한 거예요. 부패는 은밀한 바이러스예요. 인사이드에 있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몰래 퍼져나가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시디어스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감염시키는 다양한 정도로, 디그리, 정도 앞에 투 쓴 거 봤죠? 모든 국가를, 전 세계의
그것은 당연히 부패겠죠. 이때 이시가 느끼는 것은 부패. 준비하세요. 워낙 좋은 문제니까. 부패는 it away. 잠식해버리죠. 다 먹어 치운다라는 뜻이니까. 부패는 잠식해버리죠. 뭐를? 뭐냐, 주님. 구조적 경제의 토대를 다 잠식하고요. 그리고 만들어버려요. 크리에이팅. 허니컴. 여기서 허니컴은 벌집이죠. 벌집의 특징은 뭡니까? 구멍을 숭숭 뚫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구멍이 다 뚫려있잖아. 그래서 추가적 비용이 드는 벌집을 만들어버려요. 자, 벌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그 벌집을 다시 뭐 해야 돼? 위에 뭐 한다 그랬어? 토대를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 벌집에 구멍 뚫린 거를 메꾸는 거죠. 그렇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죠. 누가 그 비용을 누가 내? 국민이 내죠. 뭐로? 세금으로. 뭐 작년에 의료 건강보험료가 20조가 거쳤대. 더 거쳤대요. 20조가. 아, 건강보험료 누가 내요? 우리가 내요. 왜? 기업에서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죠. 돈은 그럼 누구한테? 담배값, 건강보험. 아, 계속 읽어봅시다. 읽으면 이제 화가 나야 돼. 자, 어디 읽으면 돼? 만들어내면서 벌집을 추가적인 비용 through out. 전체 기업 환경을 통해서 내내 뭐 이런 뜻이잖아. 트루아웃이 전체에 걸쳐서 추가적 비용이 드는 벌집을 만들면서. 자, 그럼 왼부터 읽으면 되나요? 자, 기업 거래의 결과가 트랜섹션 거래입니다. 기업 거래의 결과가 being determined 결정될 때 뭐에 의해서? 첫째, 내물에 의해서. 둘째, 패들링,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세요. 인플루언스 패들링, 영향력 행사. 그리고 페버러티즘, 편애죠.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된다면 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전한 기업 결정에 의해서,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좋은 말이잖아. 건전한 기업 결정, 시장의 힘. 그런데 이런 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것들, 매물, 영향력 행사, 편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